자, 일단 1차에서는 전국 매장별 선발전을 통해서 예. 2차 통합 예선이 진행이 됐는데 부산, 대구, 서울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됐었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와일드카드가 생겼다는 점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기회를 잘 잡는 팀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게다가 이제 16강 시드에는 4강 안에 들었던 팀들 중에서 예. 멤버 변화가 없는 레저렉션과 나진 스페셜리스트가 시드를 확보를 했고 자, 개막전은 녹화입니다. 12월 19일 일요일 저녁 6시로 시작이 되고 방송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녁 5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겠네요. 네, 자, 이어서 이제 예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이제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6선승 토너먼트 3대 3 배틀 방식의 팀별 6선승 체력 플러스 1. 이 캐릭터 및 순서는 고정인데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예선부터 이제 장난이 아니라는 점. 선수들이 뭐 지방이지만 대구 부산은 너무 많이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야, 이제 사실 지역별 네.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불안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선수들 부산으로 내려가고 또 예. 부산에 있는 선수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자, 오늘 경기 이렇게 세 경기를 준비해봤어요. 부산 비족 결승입니다. 엔스타 챌린저 스타덤 부산 에이저 결승의 마녀삼총사와 쓰리몬스터스 그리고 대구 에이저 중결승 1경기 타나토스와 하우팀인데 네. 하우팀은 누구나 오는지 알겠네요. 네, 그렇죠. 예, 팀 이름이 이제 바뀐 팀도 있지만 익숙한 얼굴들이 많을 겁니다. 첫 경기 같은 경우는 엔스타 챌린저 그리고 스타덤의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이거 다이옥신, 각신 이 선수들이 정말 많이 도전한 선수들인데 결국 올라왔습니다. 결승까지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이제 화랑의 애니 네. 스페셜 이 선수들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K1 엄마 친구는 아빠도 이 선수들도 그동안에 여러 번 노크했었고 방송 무대에서도 인사를 드린 바가 있는 네. 그런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나왔습니다만 좀 활약을 많이 못했고 엔스타 챌린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두드렸지만 예, 노크만 하고 이제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팀입니다. 자, 정말 이 두 팀은 사연이 많은 것이요. 네. 그동안에 철권에 대한 열정은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 그렇죠. 모든 시즌의 예선부터 본선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맹활약을 못해서 아쉬움이 많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갈증은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아,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사실 서울권 유저들인데 지금 부산에서 결승에서 만났다는 건 뭐냐, 부산까지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대단한 열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부산 보호게임랜드에서 진행됐던 비족 결승 1세트입니다. 엔스타 챌린저의 다이옥신 선수와 스타덤의 K1 어떤 게 펼쳐질지 경기 속으로 안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이 부산 보호게임랜드입니다. 역시나 많은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또 이제 본선에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구슛땀 흘렸는지 알 수 있는 장면들이고. 그렇죠. 야, 정말 많은 인원이 또 예선장에 몰렸어요. 네, 나디건 선수, 뭐 구이 선수라든가, 세이트 선수라든가, 좀 나디건 얼굴들이 보였죠? 아, 자, 그리고 또 이제 크레이지 동팔 선수도 네. 뭐 빈창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맹활약했던 빈창 선수야 당연시 올라오겠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겠지만 예. 크레이지 동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에도 계속 이제 발목을 잡히면서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네. 뭐 구라 선수, 샤넬 선수, 그 전에 미스티 선수까지 네. 뭐 얼굴만 봐도 다 알만한 선수들이에요. 그냥 서울이라고 그냥 착각을 할 정도로 예. 예, 그냥 그린게임랜드가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한 10팀 정도가 서울팀에 내려왔었습니다. 자,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시작합니다. 부산 비정 결승이에요. 다욕신 선수와 케이원 선수의 선봉전. 네. 자, 6선승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한번 돈다고 하더라도 예선전 결승 네. 분명히 긴장될 만한 무대고 이런 데서 선봉전 싸움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거기다가 다욕 선수 같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수 정도 도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도전했는데 항상 떨어졌다는 건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 그걸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안고 뭐, 있는 팀이죠. 7.8기 이런 건 네. 옛날 말이에요. 4수 네. 했으면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정말 실력 있는 리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뭐 각광받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의 특기라면 이제 뭐 스쿼를 바탕으로 안전한 콤보 그리고 좋은 이제 수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철권계에 가장 중요시 되는 캐릭터는 이나입니다. 왜냐? 그렇죠. 오늘 프리티스가 지난 시즌에 맹활약을 하면서 팀을 또 우승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플레이가 나와만 준다면 대륙 횡단을 띄울 수만 있다면 충분히 다이옥신의 엔스타 챌린저를 또 본선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언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워퍼 잘 때렸고 케이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퍼포먼스가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될 때 정말 한없이 잘 되지만 안 되면 정말 순식간에 다시 한번 뛰어버리면서 그렇죠. 첫 번째 라운드를 가볍게 가져가는 다이옥신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엔스타 챌린저 같은 경우는 배수혜진 확실히 깔았던 게 다이옥신 사실 에이스거든요. 근데 1번으로 넣었다는 거는 승부수 제대로 본 겁니다. 분위기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선 뭐 그렇죠. 4번 떨어졌으면 3번 떨어졌으면 네. 이제 어떤 실력이냐 아는 거고 자 좋죠 실수 없습니다. 쌍자까지 잘 때려주고요.
근데 구석에서 니나가 정말 좋은 캐릭터 평가를 받는 게 캔슬해서 이제 놓아주진 않거든요, 비비러시. 그렇죠. 이렇게 비비러시 아빠. 네. 그러면서 기회 됐을 때 업으로 뛰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중단 스컬과 네. 하단기를 또 이제 배합을 하면 충분히 또 이렇게 재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장점. 그러니까 정말 수비가 좋은 선수인데 스컬이랑 예, 레그스윗 맥스 일명 걸어줄 땐 걸어준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자, 지를 땐 질러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가 예상하는 범주 안의 기술들은 이제 막혀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벽으로 가서 쌍장까지 붙어줘요. 아, 그렇죠. 맥스윗 지금 그냥 걸어주거든요. 사실 에너지가 많으면. 자, 다시 한번 맥스윗 쌍장 마무리. 퍼펙트 마무리. 야, 3대0으로 선봉전을 제압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사실 두 라운드를 따내고 있으니까 정말 안전하게 가도 됩니다만 그냥 맥스윗을 걸면서 예, 기모아 쌍장까지 지금 느린 쌍장이 되게 되면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거든요. 정말 아픈 데미지 추가해주면서 다음 상대까지도 불러내게 됩니다. 뭐 e스포츠에서 종족을 불문하고 그날의 판짝이는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그렇죠. 다전제에서 정말 중요한 이렇게 맥스를 심어놓으면은 다음 등장하는 엄마 친구가도 이 선수도 아 이거 뭐야 맥스 네. 조심해야겠는데 그렇죠. 이 생각하다 또 스컬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파이법은 이제 시계인실을 하면서 리가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한상훈 선수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콤보를 잘 때리고 뒤로 빠진 플레이가 일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인 움직임이 정말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 그렇죠. 그 가장 예 좀 특이한 점이 있다 이 선수. 아 그런데 아. 어퍼 타임이 오늘 너무 좋고 플래핑 콤보 알보리 알보리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벽에서 비비러시 하지만 여기서 힐부스터로 잘 빠져나오는 모습. 자 거리조절 실버 저게 이제 주된 기술이죠. 그렇죠. 리하면 뭐 실버일 실버니 방금 네. 나왔던 슬라이딩 그렇죠. 이런 어떤 타격기 위주에다가 일단 콤보 시에 사용하는 리어미 이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렇죠. 마친 것도 선수가요. 리어미로 벽으로 몰고 가서 한번 끝내는 콤보가 일품인데 지금 블랙인 마무리.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인피니티 마무리 예.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으로 뛰어서 뭐 플래핑 4번에서 벽으로 가는 거와 네가 사용했던 뭐 실번이나 실벌로 띄운 다음에 그렇죠. 또 이제 리어미로 계속 벽으로 가는 거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누가 먼저 몰리고 잘 빠져나오는 거 중요한데 과감하게 계속 걸어요. 마당 시원하게 쓸어주는데요. 네, 마당 계속 쓸면은 상대방이 의식하거든. 특히나 구석에서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네. 오는 걸 예상해서 뛰어올 수가 있는 게 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슬라이딩 스텝에서 다소 손이 꼬이는 모습이에요. 잡기. 자 지금 엄마 친구 아들 선수도 분명히 벽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렇게 위해서 지금 이제 전에 만들어진 과정이 중요한 건데 잡기로 마무리 줘보세요. 1대1 따라붙는 다육시. 1대1이긴 하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다육시 선수가 콤보 실수가 좀 잦았거든요. 자 이런 거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안 된다라면 네. 이제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딱 걸렸죠. 자 벽에서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나오나요? 그렇지만 빠져나왔고 네, 비비로 나왔죠. 오히려 밀어붙이는 다이옥신 아이보리. 네 아이보리 스컬. 스컬이 이제 주된 기술인데 끝까지 앉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스컬과 네. 또 이제 맥스윗 또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 슬라이딩 정말 빠르네요. 아 진짜 빠르네. 정강석화 이삭 선수와 비교해봐도 네, 거의 막상 막할 좀 정말 빠른 슬라이딩입니다. 자 게다가 어떤 건 실버니와 실버일의 어떤 배분도 좋고 네. 콤보도 좋고 이렇게 강수를 넣을 때 또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 좋은데요. 아 불팡에서 거의 환상적으로 때려주는데요. 벽에서 못 나와요. 자 일단 두 선수의 이 캐릭터들 간의 대결에서 이제 벽에 몰리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일단 위글 타게 하면서 아이보리 밀어붙이는 다육시 맥스윗. 맥스윗 계속 걸어줍니다만 저건 확률적으로 좀 위험한 기술이니까 많이 자제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자, 생명을 담보로 넣었던 일단 네. 맥스윗이 들어가면서 자 일단 체력의 보존을 맞추는 분위기입니다. 자 웨너포트에서 투투바이 슬라이딩 정말 빠르죠. 그렇죠. 느린 슬라이딩 빠른 슬라이딩 지금도 계속? 예. 이제 슬라이딩에서 앉으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데 자 10단 콤보 이건 너무 아니네요. 이거 오히려 보게 되는데요. 이건 좀 아니죠. 너무 쉽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수들이 좀 대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급한 마음이다 보니까 맞아 죽겠지 못 때리겠지 하는데 이거는 독이 되면서 자 그래도 콤보 좀 흔들리고 자 근데 분위기 너무 갔는데요. 나선 쌍장 먹고 이거는 끝나죠. 자 아이보리 계속 밀어붙인 타이옥시 바다 네이저 옴스레인 선마만 뛰면서 퍼펙트 두 세트를 모조리 따내는 다육신입니다. 벌써 대장을 불러내요. 이제 벌써 대장을 불렀고 선수가 가장 중요했던 그러니까 방금 전에 경기 내용에서 조금 흔들리고 콤보 실수가 잦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고비를 함정현 선수의 좀 급한 마음이 다육신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니나가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만 콤보가 네. 어렵고 그렇죠. 일단 뭐 플래핑으로 대륙횡단 건너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실수가 나왔는데 그 기회를 못 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육신 선수의 몸은 되게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뭐 질 거 이겼단 그런 기분이기 때문에
아, 하지만 또 아빠도 선수가 원래 데뷔진 사용했다가 이제 백두산으로 이제 변경한 선수인데. 그렇죠. 이 선수가 또 일품이거든요. 조세이커라던가 뭐 어퍼타임에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친구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좀 분위기는 안 좋지만 스타덤의 대장 아빠도 선수가 나왔고 말씀해주신 대로 백두산으로 참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뭐 맵을 이제 무한맵을 고른 것 좀 좋은 예, 판단이었는데 지금 방금 아가미까지 추가타를 맞아주고 있어요. 뭐 이런 전장에 뭐 문나이트 선수 해가지고 그동안에 백두산이 맹활약했던 네. 전장 정말로 무한맵에서 공격 퍼 부을 수 있는 그런 네. 전장입니다. 사실 백두산이 벽에서도 약한 존재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니나 다육신 선수가 수비가 좋고 벽 공방이 강하다는 걸 인지하고 예, 맵을 무한맵을 고른 것 같습니다. 자, 뭐 백두산이나 오케이 네, 실구 좋아요. 이게 정말 좋거든요, 이 선수 타이밍이. 자, 콤보는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네. 역시나 그 정강석과 타이밍이 나왔고 그렇죠. 그러면서 퍼펙트로 따라가는 아빠도 선수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하단 흘려서 어떻게든 예, 역전을 깨보려다가 계속해서 중단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심리전이 확실히 중요합니다. 네. 리프트샷 한번 노려봤는데 다육신 선수는 리프트샷을 좀 많이 자제하는 편이죠. 수비가 좋기 때문에 웨어커트와 잡기 그리고 아이보리를 좀 많이 사용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보리로 접근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올 것 같으면 스컬 네. 그래서 거리를 벌려주면 타격기 위주, 기본기 위주 플레이하는데 조시에코 좋네요. 조시에코 타이밍 역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벌써 두 번째거든요. 네. 사실 저게 이제 막히면 14프레임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안 뜨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잘 때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막히면 원투 때려라 이거예요. 네. 그냥 맞아주겠다는 생각이고. 자, 플라밍고도 계속 밀어붙였던 아빠도 여기서 승부거든요. 보통 자, 아, 알았어요. 스컬보다 먼저 펀치가 들어가면서 하지만 레이지에서 외롭고. 야, 이거 서로 부딪혔습니다만 네. 체력이 많았던 아빠도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네, 체력도 많고 아이보리 판정 자체가 1타는 추격견이고 2타부터가 히트기 때문에 데미지가 다 안 들어갔죠 지금은. 자, 하단 긁어주는 모습 좋고요. 아. 자, 역시나 오늘의 어떤 예. 키포인트는 맥스윙인가요? 근데 맥스윙은 데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막히면 정말 3배, 4배 곱절을 달기 때문에 우영한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안게 만들었고 어플을 끼면서 플래핑 3번 아이보리에서 밀고 들어온 타이 역시 아, 잘 때렸어요. 콤보 정말 잘 때렸고요. 아,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니나 네. 어떤 캐릭터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잡기 지금 어쩌고 아, 좋아요. 자, 두 선수의 경기력 굉장히 훌륭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2대1까지 왔고 결국 아빠들의 승부수는 시계 방향으로 피함으로써 조세이커가 언제 들어가느냐 예, 그런 타이밍이고 니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타이밍을 알아채리고 먼저 때리던가 아니면 끌어서 때리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거리를 벌려주면서 상대의 예. 어떤 그 타이밍을 먼저 노려주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자, 점프. 자, 내려 찍고 네. 자, 격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격파 들어갔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지금 거의 한 끗 싸움이거든요. 계속해서 갈가먹는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 뚫는 선수는 그냥 지는 거고요. 서로의 움직임을 알고 있어요. 예상하는데 그게 간발의 채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싸움이고요. 그렇죠. 자, 스컬이 안 들어가고 헐 뛰어버리나. 자, 이거 끝나겠는데요. 아, 안전하게 마무리. 자, 마무리되네요. 그동안에 아까도 또 스컬이 마지막에 중요한 순간에 들어갔는데 네. 조금 짧았어요. 그렇죠. 조금 짧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행신에서 파헤라는 모습이 일품이었고 어퍼로 가장 정석 콤보 정석 콤보지만 가장 효과적인 콤보를 마무리 시킵니다. 자, 또 하나의 눈여겨봐야 될 네.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스타덤의 대장 아빠도 선수가 일단 연승을 끊어냈고 네. 그렇게 되면 엔스타 챌린지의 중견 화랑의 애니스페셜 선수인데 네. 역시나 어떤 백두산의 어떤 콤보가 하다극기로 마저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흘려버려요. 근데 화랑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 사실 화랑과 백두산 경기에서는 화랑이 조금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게 그런 이유가 뭐 보들꽃이라든가 호민기의 스크류 1이라는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좀 백두산 힘을 못 쓰는 게 사실입니다. 스승이긴 하지만 스크류에서 그렇습니다. 제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또 이제 그 현실에서도 네. 나이 먹으면 잘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후배를 양성하게 되고 네. 그러는 건데 뭐 또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아, 지금은 그래도 왼자 좀 떨고 이게 백두산의 주요 기술이죠? 그렇습니다. 맞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뜨고 네. 벽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아빠도. 콤보 보시면 알겠지만 벽에서 정말 약하지 않는 캐릭이 백두산인데 아까 전 맥스타이크를 정말 잘 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어떤 화랑의 네. 보들컷 말 그대로 병을 따는 그런 제주에서 나오는 기술인데 네. 아무래도 좀 화랑이 좀 다양하다. 그리고 이렇게 아, 절묘해요 지금 같은 이제 네. 분위기다 보니까 공격의 분위기 주도권을 잡는 선수가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면 주요된 상황에서 원래 아파트 선수는 원투 플라밍고에서 이제 캔슬 들어가서 백러시라던가 이런 걸 들어가게 되는데 보드컷을 바탕으로 웬플라즈마라던가 투스카이라던가 이런 게수 있다 보니까 아, 지금처럼 맞게 되는 거거든요. 자, 스카이 위에 플라즈마를 뛰면서 플라밍에서 밀어붙입니다. 이거는 진짜 아, 콤보 보세요. 야, 한 이게 번. 네. 지난 예선 그 단풍나 선수를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화랑이 요즘 분위기가 좋아요. 정말 한 번 선수가 아쉽게 지금 트라이덴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고 아쉽게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이제